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광물성 의학을 DMSO에 용해시킨 것까지 성공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죠. 그것도 3년 계획을 세웠는데 1년 반 만에. 나라바이오를 가장 성장시킨 제품? 두 말 할 것 없이 모두 싹이죠. 병해충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병해충을 모두 싹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그 희망을 담은 메시지 모두 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26개의 작물과 병과 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공식 등록까지 마친 전무후무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유럽의 IGMM이라고 하는 과학저널에서 출간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김일호가 개발한, 제가 개발한 제독유황은 단순히 시작된 거지만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사에 유황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 주인공이 됐습니다. 군산 시장님한테, 시장님 우리 직원들이 이런 봉사활동하고 싶었는데 군산시에 가장 어려운 이웃 두 분만, 어린애들로, 학생들로 둘만 자매견을 맺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더라고, 이게요. 예, 함부로 오픈도 안 하시고. 기업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환원한다는 걸 실천한다. 그래서 착한 기업이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면 그는 반드시 그 기업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을 주니까 일하는 그런 종업원을 부리는 시장이 아니라, 네, 그 어느 한 사회를 떠맡고 있으면서 장르를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3년 차인 작년 2020년도에는 7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6월 말 현재 이미 7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대로 간다면 150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년 말 이제 또는 내후년 초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등록을 할 경우, 그러니까 그 시총은, 네, 시총은 최소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네. 금속연수가 1년이 되면 순금 배치를 해줍니다. 순금 배치? 순금 두 돈을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돈을 해주고 이제 2년 차가 되면 순금으로 세 돈을 또 해줍니다. 네. 3년 차가 되면 닷돈을 순금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모두싹 마크를. 예. 블랙홀을 만들어 놓고, 예, 정원을 만들고 가진 그런 거를 막 장독대를 만들어서, 예, 정겨운 모습을, 이 삭막한 공장을 장독대를 놔가지고 꽃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펜션도 만들어주고 언제든 쓰라고. 예. 내가 하는 일들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회사는, 모두싹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네, 항생제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거나 없어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네. 모두싹을 사용하는 농민들은 자기들끼리 팬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연예인처럼 저런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경우죠, 기업하는 사람이. 네. 네. 그 팬클럽 이름이 모사모예요. 네, 모사모. 모두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 모임. 예, 예. 그 회원이 지금 7,700명 가까이입니다. 아. 곧 반명이 구합니다. 네. 거기에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감성이다. 그러니까 감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기술에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네. 그런 작은 그런 것을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네. 그래서 모두싹은 천덕꾸러기인 유황이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네.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오늘도 신제품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